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오늘 이곳은 호텔 수성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저기 앞에 보이는 수성못이 있죠. 그리고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고요. 여기 쭉 보시다 보면요. 자, 여기에 왜 나와 있느냐. 저기 보면 호텔 수성이라고 보이죠? 저기 11층에 대구미술협회랑 함께하는 제1 갤러리에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심상전이라고 미술 전시가 있답니다. 가서 함께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심상전 회장을 맡고 있는 서양화가 이일남입니다. 오늘 저희 심상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상전은 1977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 남충모 선생님, 또 백경원 선생님, 또 박몽 선생님, 또 강정령 선생님, 그 네 분이서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뭐두 분, 강문 선생님하고 강정영 선생님도 자꾸 하셨지만, 우리 남충모 선생님과 또 백경호 선생님께서 또 아직까지 왕성을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심상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희 심상전은 뭐 우리 대구에서 그래도 상당히 꽤 오래된 그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좋은 젊은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심상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갤러리 분위기 어때요? 아, 글쎄, 뭐, 그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내다보는 전경이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원하니 뭐, 그림도 좋고, 뷰가 너무나 좋으니까 참 좋은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 좋죠? 네, 분위기. 자, 지금부터 그림을 회장님께서 직접 이 심상전 회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씩 작품을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소개만 짤막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포항에 계신 배현철 고문님의 작품입니다. 아주 물감 맛대를 굉장히 힘있게 써가지고 아주 강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남충모 고문님의 작품입니다. 네, 발레하는 형상을 그립니다. 지금 현재 예술회관에서 회고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이 작품은 신수연 신문이 뭐 이름이 두 개라서 제가 헷갈린 지금 우리 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학교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네, 이 작품은 이봉수 선생 작품입니다. 네, 전에 저 회장도 지내셨고 백경원 고문님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선생입니다. 아, 좋습니다. 백경원 고문 선생님. 네. 여기는 경주의 손도노 선생님. 아, 손도노 예, 선생님. 예, 계속 이런 경주의 어떤 토속적인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윤백만 선생님 작품. 아, 네. 예, 농악을 위주로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고. 여기는 강다운 선생님. 예, 강다운 선생님 작품입니다. 특징이 있네요, 그렇죠? 네, 아주 그 요거는 또 빛 때문에 네, 예. 박 아이고 다시 얘기해. 석윤아 선생님 작품이구나. 예, 석윤아. 노지민 선생님 작품인데 요즘 뭐 개명을 했는지 주선이라고 바꾸셨네요.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예. 이건 정선희 선생님. 예.
전에 회장도 하셨고, 네. 이건 박정빈 선생님. 아주 잉어를 많이 네, 잉어 많이 네, 많이 그십니다. 네. 아, 이, 네, 이건 네, 윤종근 선생님도 유명하죠? 예, 서울에서 이제 코스모로 네, 코스모스로 아주 이거 네, 이것도 요건 지철령생. 네. 아주 그 디테일하게 아, 그 선인장을 그리셨네요. 울산에. 이렇게. 네, 요건 김창수 선생님 작품입니다. 주로 발레하는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죠. 네. 아, 아주 아카데믹한 그런 작품. 예, 이 작품에 네,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요 선생님은 네, 우리 이경화 선생님이라고 지금 아, 총무를 맡고 있는데 네, 아주 꽃을 갖다가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마테르도 아주 좀 보니까 뭐 아, 예, 어떤 그 특이한 이 뭐 천도 좀 붙인 느낌도 있고 뭐 하여튼 예, 다양하게 아, 그래요. 예. 자, 여기 한번 봐 주세요. 네, 요거는 제 작품입니다. 예. 아, 어쨌든 예, 아주, 아주 멋있습니다. 봄에 어떤 그 생명이 피어나는 그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작품 신현애 선생 작품입니다. 꽃을 아주 조금 좀 독특한 방법으로 또 형상화했습니다. 예, 여기는 이창규 선생 예, 전 회장이었었고 예, 아주 그 대나무를 갖다가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예, 이거는 그 민 다시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민욱이 선생, 아, 민욱이 선생 작품입니다. 아, 아주 묘한 분위기를 예, 이끌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 굉장히 섬세하네요. 예, 올 또 말쯤에서 서울에서 또 전시회가 잡혀 있고,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대구 미술협회에서 제1갤러리, 제2갤러리를 코로나 어려운 시절이지만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회원분들께서 원스톱으로 전시가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협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